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제가 가급적 5분 이내에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쯤 뒤면 곧 집권 여당으로 바뀌게 될 국힘당. 아 진짜 지금 큰일 나고 있어요. 이 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요즘 하고 다니는 노릇을 좀 보십시오. 대선 전에는 남녀 갈라치기와 시대 갈라치기로 한국 정치판을 온통 혐오의 세계로 물들여 놓았고 윤석열은 바로 그 혐오를 딛고 정말 가까스로 아주 위태위태하게 신승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그래 좋아요. 그것도 대선 전략이랍시고 그래서 이대남을 붙잡기 위한 젠더 갈등이니 세대포이론이니 이따위들 다 눈 감아줄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대선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자가 요즘 또 벌이고 있는 이 장애인 단체들과의 그 끈데가 없는 마찰, 이건 또 무슨 망발인가요? 아니 어떻게 대선 전에는 노인들과 싸우고 여자들과 싸우고 대선이 끝나고는 또 장애인들과 싸우는가요? 그것도 한 달 뒤면 곧 집권 여당이 될 이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아 정말 이건 미쳐도 한참 미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속담에 좋은 닭은 개와 싸우지 않고 좋은 남자는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속담을 가르쳐왔던 사람들은 이건 여성 비하성 발언이라고 경계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속담은 인류가 신석기 시대를 끝내고 모의 사회가 부의 사회로 바뀌면서 생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굉장하게 역사가 긴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속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좋은 닭은 개와 싸우지 않고 훌륭한 남자는 여자와 싸우지 않으며 소학을 배운 어린이는 어른과 싸우지 않으며 대학을 배운 젊은이는 약자와 싸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대학의 기본 사상은 수신제가와 더불어 수기치인, 즉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큰 뜻을 품은 자는 자신의 언행과 행위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는, 그리고 나아가 가장 숭상을 해야 하는 첫 번째 덕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다름 아닌 바로 강자는 약자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면 남자가 강자 맞죠? 또 어린이와 어른 하면 어른이 강자가 맞죠? 그리고 또 젊은이와 노인 하면 젊은이가 강자가 맞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전하고 있는 모든 예술, 문화, 인문교육의 그 영생불멸이라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하는. 근데 여기서 착한 쪽은 언제나 약자고 악한 쪽은 언제나 강자가 아니겠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할 때 그 약자가 반란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반란은 혁명이란 이름으로 포장돼서 반드시 성공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약자를 능멸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던 전례가 있습니까? 그런 강자는 반드시 꼭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해서 그 강자가 다시 약자가 되고 약자가 다시 이겨서 또 강자로 바뀌는 이와 같은 흥망성쇠의 양상이 지금은 복잡해질수록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 평면적인 이 아이가 오히려 외면당하는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 언뜻 보면 그 권선징악이 유명무실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권선징악이라는 이 플롯은 영원히 건재함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한 달 뒤면 곧 이 나라의 집권 여당이 될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여기에 역행을 해서 지금 한창 정신없이 거꾸로 달려가고 있고,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자가 이 국힘당 내부에 단 한 자라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도대체 이 당의 지도부라는 자들은 모두 뭐하고 지내는 자들인지 통할 수가 없군요. 아니 세상에 싸울 데가 없어서 이제는 장애인들과도 싸웁니까? 당대표라는 자가 장애인들 향하여 떠버리고 있는 그 소리를 좀 보세요. 그 전장년에 대화한다는 소리가 왜 문재인과 박원순에게 말 안 턴 걸 윤석열에게는 요구하느냐? 아니 그럼 문재인과 박원순에게 말 안 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소린가요? 와, 이게 한 달 뒤면 곧 이 나라의 집권 여당이 될 이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장애인들을 향하여 할 소린가요? 이준석의 주장대로 그 장애인 단체들이 과연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 하에서 또는 그 누구의 그 어떤 불순한 배후 세력들에 의해 이용되었더라도, 그러면 그 배후 세력들과 싸워야지 그들이 방패로 내놓은 장애인 단체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꼭 마치도 무엇과 같으냐면 일본군이 과거에 독립군을 토벌할 때 그 독립군이 함부로 총을 쏘지 못하게끔 독립군이 진지 앞에다가 백성들을 내모는 겁니다.
실제로 독립군이 전쟁사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그럴 때 독립군은 그 백성들이 다칠까봐 차마 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진지를 버리고 일단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 단체들과 싸우고 있는 이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는 그게 아니죠. 곧 출범하기를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각종 단체들이 지금 집회와 시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제일 앞장서 시위하고 있는 장애인들부터 일단 초장에 몰아내버리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한창 집회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단체들한테, 그러니까 울고 싶은 자들한테 마침 좋아라고 뺨 때려주는 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해달라고 그 빌미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럼 이게 정말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단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출범부터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건가요? 정말 이해를 하려 할 수가 없고 의심을 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 바보 등신이 아닌 이상,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어른이 아이를 때리고 젊은 놈이 노인을 때리고 그리고 건장한 놈이 장애인들과 싸운다면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곧 집권 여당이 될 이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지금 진보 보수 갈 것 없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기본 바탕 자체가 안 된, 한마디로 성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자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장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곧 야당이 될 거대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인가요? 아니죠. 곧 집권 여당이 될 이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의 그 바르지 못한 인성,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0% 장담을 하건대 빨리 이 제정신이 없는 자를 탄핵해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 국힘당의 100명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들고 일어난 방법으로라도 지금 한창 장애인들과 싸우고 있는 이 용감한 자를 제어해야 합니다. 이 싸움 수탁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대선 전에는 세대 갈라치기하고 남녀 갈라치기하고 대선이 끝난 지금은 또 장애인 갈라치기까지 하고 이럽니까? 그리고 이럴 때 이 당의 총진들은 모두 뭐라고 계시죠? 그 싸구려 조둥아리, 윤핵관 중에 윤핵관 권성동은 뭐라고 계시고, 장애인 자식을 두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또 뭐라고 계시고, 일명 뱀재원으로 불리기도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뭐라고 계시는지, 그리고 언제나 이준석의 편인 그 홍카콜라는 지금 또 뭐하고 계시죠? 아, 이 국힘당 지금 진짜 큰일 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누가 나서서 이 정신없는 자를 제어하고, 나아가 장애인들한테는 사과를 하고, 또 직접 나서서 이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6월 지방선거 국힘당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